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 2 개봉 4일 만에 4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종교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. 2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9일 개봉한 신은 죽지 않았다 3는 전날 전국 176개의 스크린에서 301회 상영된 데 힘입어 1만 1215명이 관객을 동원했다. 이는 전체 박스오피스 7위,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 1위 기록이다. 개봉 4일 만에 누적 관객 수는 4만 669명, 신은 죽지 않았다.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인 이 영화는 한순간에 교회와 친구를 잃고 회의에 빠진 목사 데이빗이 부당한 교회 철거 명령에 맞서면서 신념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그렸다. 이 영화를 수입 배급한 채 CBS 측은 이미 전편의 최종 관객 수를 뛰어넘었다. 며 신앙적인 부분뿐 아니라 사회 문제까지 다루면서 기존 기독교 영화와 분명한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. 고 전했다.